기온이 30도까지 훌쩍 올라서 정말 여름이 왔나 싶은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려서 더욱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따뜻해지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토요일에도 비가 오기 전까진 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우산도 챙겨 나오셔야 합니다. 북항로의 선박 운항지수는 대체로 3단계를 가리키는데요. 아쉽지만 출발부터 해황이 거칠겠습니다. 토요일엔 총 12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타카츠로 9척, 후쿠오카로 3척이 향하고요. 예상대로 뱃멀미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고가 높아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보이는데요. 멀미약 꼭 챙겨 드시고요. 음주나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부터 내리던 비는 도착지에서도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잠깱 멈추다가 월요일에 빗방울이 한 차례 또 떨어지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히타카츠 20도, 후쿠오카 25도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